출발! 나 이제 좀 무섭다. 어디까지 올라가요, 이거? 안녕하세요. 현대 산업차량TV 산업차량 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김미정입니다. 산업차량 인사이드. 오늘의 주제는 오더피커 13BOP -9. 사람이 직접 올라가도 괜찮을까? 입니다. 이 오더피커는 입승식 지게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하지만 입승식 지게차는 포크만 위로 상승하지만 이 오더피커는 포크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까지 상승되어서 올라갑니다. 따라서 높은 곳에서 작은 물건을 꺼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게차인데요. 이 13BOP-9는 TF930 옵션 시 최대 9.3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적재 능력은 1.3톤입니다. 작업자가 직접 올라가는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만든 오더피커 13BOP-9의 첫 번째 특징은요. 승차하는 플랫폼의 높이와 조향륜의 각도에 따라 주행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. 높이별 근접 센서를 이용한 센싱 시스템 적용으로 높이에 따른 주행 속도 제어가 가능한데요. 즉 안전을 위해서 높아질수록 주행 속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. 조향휠의 각도 10도에서 45도 구간에서 이 각도에 따른 선형적 속도 제한이 가능하고요. 안전을 위해서 5.5m를 초과하면 주행을 구속해서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. 당연히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짚어야 할 텐데요. EM 브레이크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로 차량이 정차하면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잡히는 타입입니다. 또한 리프트 실린더 엔드 스트로크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리프트 실린더가 엔드 스트로크에 도달 전 플랫폼의 상승 또는 하강 속도를 리니어하게 감속해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줍니다. 또 하나의 안전 기능은 바로 리프트 체인 늘어짐 감지 기능인데요. 이 플랫폼이 급격하게 낙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플랫폼이 하강할 때 포크가 장애물 등에 걸린다면 체인만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. 이런 상황에서 장비를 이동할 때 체인이 늘어난 양만큼 플랫폼이 급격히 낙하할 수가 있습니다. 만일 설정값 이상으로 체인이 늘어지는 경우 리프트 실린더 단독 하강을 자동 제어해서 하강 거리를 최소화합니다. 안전을 위한 장치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. 바로 가이드 롤러인데요. 렉 하단에 설치된 가이드레일 진입 시에 조향 핸들 조작과 무관하게 직진을 유지하는 조향 제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와 유사한 장치로 휠 자동 정렬 기능이 있는데요. 키 스위치 작동 시 드라이브 휠의 위치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직진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기능으로 안전성과 작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. 안전을 위한 특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와이드뷰 마스트 구조로 확 트인 전방 시야를 제공하는데요. 시야 확보는 안전한 작업에 큰 도움이 되겠죠? 이곳을 보시면 운전자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와 감지 스위치가 장착된 안전바를 볼 수 있습니다. 위를 보시면 고강도 헤드가드를 볼 수 있는데요. 이 고강도 강판 소재의 헤드가드를 설치해서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상부의 시야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데드맨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 버튼은 기본 안전장치로 운전자가 탑승해서 스위치를 작동해야 모든 기기의 작동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현대산업차량의 오더피커는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게끔 제작되었는데요. 그렇기에 충분히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? 이곳에 다용도 사물함이 있네요. 작업자가 작업 시 필요한 도구와 개인 물품을 넣을 수 있도록 편의성 있게 제작되었습니다. 주행, 전진, 후진, 유압 상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기능 멀티레버입니다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다기능 멀티레버 적용으로 작업 효율을 증대했는데요. 제가 지금 오더피크에 탑승하고 있습니다. 이 작은 공간 안에 정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이 설계되어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으며 여유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면 그리고 머리 위 시야까지 확 트였고 이곳 핸들, 이 핸들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
이 컨트롤 판넬은 작업자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데요. 위아래로 75m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작업자의 신체 조건에 맞춘 편안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 13 BOP 대시나이는 차량 상태와 에러 등을 표시해주는 4.3인치 LCD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모니터 내용의 판독이 용이하고요. 작동 오류, 시스템 고장 등을 장비가 스스로 체크해서 자가 진단 수행 시 고장 코드를 알려줍니다. 또한 배터리 잔량 표시로 충전 시기를 알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10%에 도달하면 스스로 차량 주행, 유압 속도를 제한해서 과방전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을 방지시켜줍니다. 그리고 옵션으로 구성된 하이트 인디케이터 기능을 구매하시면 설정한 높이에서 플랫폼이 자동 정지하며 높이 또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이트 인디케이터 기능은 50개의 높이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스마트한 모델인 것 같죠?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안전과 효율을 높여주는 13BOP 대시나인.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장비 점검과 정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배열했습니다. 구성 부품의 이상적인 배열과 함께 점검 부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비 점검을 일상으로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커버를 열어보면 정말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점검과 정비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의 향상을 위해서 관리자와 작업자의 필수 이행 항목입니다. 이렇듯 오더피커는 부품의 배열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설계한 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부품센터 전용 장비, 어떠한 공간에서도 능률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대산업차량의 오더피커 13BOP 대시나인. 저희 산업차량 인사이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산업차량 지식이 풍부해지는 그날까지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는 현대산업차량TV 산업차량 인사이드의 김미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